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가 3년 넘게 추진하고 있는 복지재단 설립 사업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지난 26일에 열린 은평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 간의 격렬한 찬반 토론이 있었는데 찬성이 과반을 넘기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주요 소식을 손성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이후 다시 구의회 심사대에 오른 은평구 복지재단 설립 조례안. 조례안 처리를 앞두고 의원들은 작심한 듯 찬반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문교주, 정남영 의원 등은 복지재단을 통한 지역 맞춤형 복지정책을 기대했고 송파의 세모녀 사건, 방배동의 모자 사건, 그리고 안타까운 정인이 사건, 정말 마음 아픈 사건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번번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 현실에 맞게, 은평구에 맞게 복지 정책이 잘 구현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윤경, 이현옥 의원 등은 재단 설립은 지역 주민들의 요구로 추진된 사업인 만큼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며 재단 설립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2018년 초 은평 구민은 5만 목소리 은평 축제단을 구성하여 만약 내가 구청장이나 구의원이 된다면 해결하고 싶은 은평구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제안이 은평복지재단 설립과 사회복지협의회 육성 및 지원으로 도출하게 된 것입니다. 양기열, 박세은 의원은 구 재정 여건상 재단 설립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하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은평구청에서 온전하게 구비로 100% 진행하는 자체 사업은 전체 복지 사업 중 오직 2.07%입니다. 쉽게 말해서 은평구 복지 사업 중 97.03%의 복지 사업의 방향은 바로 중앙부처 그리고 서울시에서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97%를 넘게 서울시와 중앙부처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평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은평역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는 2%짜리 타이어 하나를 들고 은평형 복지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것과 준비 없습니다. 복지재단 설립 조례안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선 상황. 앞서 여당 의원들이 잇따라 찬성 토론에 나서면서 분위기가 가결적으로 기우는 모습이었지만 무기명 투표 결과 결국 부결됐습니다. 의원 18명 중 3명이 기권하고 6명이 반대, 9명만 찬성표를 던져 과반을 넘기지 못한 겁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는 양천과 광진 등 8곳으로 은평구는 민선 7기 구청장 공약 사업으로 2018년부터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 수립 등을 목적으로 재단 설립을 준비해왔습니다. 은평구는 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한 향후 계획에 대해 현재로선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